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군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시민당은 예상대로 친문 인사가 다수 포함된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말과 달리 소수 정당 몫으로는 단 두 명만 배정했고 그나마 다른 두 곳은 아예 제외됐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34명의 명단 가운데 더불어시민당 자체 추천 후보는 14명으로 친문 성향 인사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 3대 위원장을 맡았고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장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더시민은 당초 소수정당 배려를 약속했지만 군소정당들이 투표용지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원외 정당 네 곳 가운데 두 곳에 두 명만 배정했고 나머지 두 곳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비례 후보를 내지 못한 가자 환경당과 가자 평화인권당은 독자 후보를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자 평화인권당으로 돌아가서 전국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 비례후보들은 앞 순번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비례후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후보는 당원들이 왜 듣보자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내일 후보 순위를 정한 뒤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후보들의 전진 배치 요구에 이어 소수당 반발까지 겹쳐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